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들보다 더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 언어들 수많은 용어 언어들 중에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의 힘과 위로와 용기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좋은 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증이 나고 잔소리 같이 들리게 되지만 이 사랑이란 단어는 제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나지 않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힘과 용기를 잃어갈 때에 사랑합니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용어입니다. 세상적인 이 사랑의 용어는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언어가 아닌 영적인 언어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운명을 앞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은 아쉬움을 나눌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계속적인 주님의 질문을 듣고 어느 순간에 비로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를 깨닫고 그제서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면 주님의 심정을 이제서야 깨닫고 모든 것을 아시오면라고 자신의 크나큰 실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주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뜰에서 신문 절차를 밟으시는데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5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만치서 뒤따라갑니다. 28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이 그 여러 동료들이 모인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으시는 곳에 함께 죽겠나이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가 어느 순간에 저만치서 저 멀찌감치서 떨어져서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저만치서 바라보는 베드로,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을 지켜보는 그를 향해서 그 곁에 있던 그 가야바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작은 계집 여종 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보아하니까 말이야. 저 당이야. 예수 당이야. 아니, 난 저 사람을 전혀 몰라.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맞는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저 사람과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나는 목격을 했어. 그러니까 바로 곁에 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림없어. 저 예수당 맞아. 틀림없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 난 저 사람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절대로 저주까지 하면서 그토록 주님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며 특심이었고
주님을 향한 곳이라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나이다 호언장담하면서 열심이고 특심이던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엄청난 크나큰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크나큰 상처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유는 저 멀찌감치서 뒤떨어져서 그는 점점 주님을 멀찌감치서 뒤따르다 보니까 주님을 향했던 그토록 그 열정도 특심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절실했던 신앙 고백도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10년에 빠지는 자리까지 나간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우리의 신앙은 됐다 섰다 이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야고보서 기자는 농부로 디모데서의 말씀에서는 그 시대 군사로 선한 싸움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앞만을 향해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톤을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발생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인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저만치서 멀어져가는 교회를 벗어나고 주님을 떠나서 저만치서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버린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 버린 수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의 일원들을 위해서 분단되어서 언제든지 전쟁의 노출로 그 엄청난 위협과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조항은 율례와 규례 법도의 율법조항은 613가지이며 이것을 10가지를 요약하고 축소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으로는 수평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으로는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지된 우리 인생들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비로소 그 자리에 세워질 때 비로소 수평적인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성립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온전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수직적인 사랑에 되어지지 않기에 사랑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니까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사회가 혼탁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심령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1절에 1서에서 3서까지 쭉 살펴보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고 그는 이어서 계시록의 말씀 이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별명은 우레의 자식이었고 천둥 번개라고 불리울 만큼 그의 성격은 괴팍하고
다혈질적인 외골수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야망과 야욕과 야심을 품었던 그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의 모친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 몰래 보내서 자신들 이 야고보의 자신 동생 자신 형제와 함께 주님께 한자리 하게 될 때에 우편과 좌편에 자리에 앉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높은 고위직으로 앉게 하실 때 거기 앉지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자신들을 생각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편과 좌편에 자리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모친을 몰래 은밀하게 주님 앞에 몰래 보내서 청탁까지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어느 순간에 사람의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병약한 자가 건강한 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느 순간부터 수평적인 사랑으로 수직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기보다가 수평적인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신분이 아닌 인본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어찌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만치서 주님을 뒤따르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수직적인 사랑으로 주님 품에 의지하는 주님 앞에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가는 처음과 초심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